네, 여기는 광명에 있는 롯데 아울렛입니다. 일단 반스 매장을 먼저 갔는데요. 이50% 할인하는 거는 바로 반스 어센틱인데, 저는 이 컬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어센틱 제품이었던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연락하셔서 제품에 본인 사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면 굉장히 살만하지 않나요? 실내화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실 분들은 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아울렛에서도 충분히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무난한 평소 때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무난한 제품들이 많았다는 점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면에 보니까 여기는 할인하는 섹션은 아니었지만 슬리본 체커보드 슬리본이 굉장히 스테디셀러죠. 그리고 슬리본들, 그리고 어센틱, 요것도 체커보드 어센틱도 있었고요.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 올드스쿨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굉장히 뒤에 보시면 박스가 사이즈가 많이 안 깨져 있죠.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보셔서 만약에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품이니까 이쪽도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나이키 매장이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트레이닝복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여성용이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패스를 했습니다. 제 눈에 띄었던 거는 20에서 30% 할인을 하고 있던 나이키 SB 후디였는데요. 사실 이 카모 컬러는 제가 옛날부터 조금 눈여겨보던 컬러였어요. 그래서 사고 싶었는데 보니까 20% 할인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6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85,000원이에요. 저 제품 예뻤고, 요것도 수우씨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고민을 살짝 했다가 넘겼습니다. 등짝 스매싱을 맞기가 싫으니까요. 여러 가지, 근데 나이키 SB 로고가 참 예쁘죠. 저 SB는 스케이트보드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스케이트보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이키 웨어 중에서 가장 스트리트웨어에 가까운 제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성 신발인데요. 여기는 줌플라이가 좀 눈에 띄죠. 30% 할인해서 12만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저 제품이 발이 굉장히 편한 제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요 제품이 굉장히 예뻤어요. 요거. 네. 베이퍼맥스 멀티컬러입니다. 회색과 멀티컬러가 일단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전저 플라이니트 재질의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재질의 멀티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눈에 갔고요. 할인하고 있지 않았어요. 정가 239,000원이었고, 맥스 플러스 핑크색도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던유에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제가 오랜만에 매장을 가서 그런지 윈라이트 82가 있었어요. 게다가 20% 할인까지 하면서 이게 할인을 받을 만한 신발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던 13도 많은 컬러들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조던 3도 두 가지 컬러가 있었습니다. 사이즈 베리에이션은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한번 전화 연락해 보시는 것도. 13 된장 네온 뭐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13도 저런 거 굉장히 예쁘거든요. 가을에 한번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리카르티시 바지에 곤피싱 펌퍼짓을 신었고요. 아이들 신발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한이와 이딩이는 신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신발이 있다 정도만 보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SBTS 중에 저 스우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처음 봤는데 약간 션 우더스푼 느낌이 나지 않았나요? 그냥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한번 가는 거죠. 아, 이거 도시별, 네, 프리런 디자인이 하나가 남아 있었고요. 요거는 세일은 하지 않았지만, 네, 좀볼 수가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신발을 볼 때는 특이할 만한 신발을 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아, 저 보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케아 왔다가 저는 심심해서. 조금 너무 제가 보셨던. 완전 옛날이야. 에어맥스 97 울트라 골드가 보였어요. 사실 울트라까지도 인기가 많았던 97인데 97 골드 모델이 여기에는 있었다라는 점. 다른 데서도 볼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할인 매장은. 저희는 복합 매장이어서 아, 그래요? 항상 섞여 복합 있어요? 장사. 아, 여러 가지 다른 신발들도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콜테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신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네, 맥스 플러스도 한 가지
가지 컬러가 있었고요. 30% 할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본 적도 있지만 에어포스 NBA가 여러 가지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검정색이었을까요? 네, 검정색이죠?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아트모스 한정판으로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 스우시가 약간 리플렉티브입니다.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요런 제품도 있었고 카모, 완창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포스로 그러니까 제품이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던 6 차이니스 뉴 이어죠. 와, 이게 할인을 먹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조던 전성기에 나왔다면 저거는 40-50만원까지는 갔을 그럴 제품인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은 제가 실제로 처음 봤는데 파란색 설티는 좀 예뻤다 라는 후견탄도 있고요. 무연탄인지 흑연탄인지 여러가지 네 코비와 KD 그리고 템포 뭐 그런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여기서 구독자분이 나오셨어요. 직원분이 제 구독자분이셔가지고 조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약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를 하셨거든요. 이런 게 막 남아있고 슬프네요 진짜. 저런 차이니스 뉴이어도 시절만 잘 탔으면 거의 품절되는 줄 서셨을 모델인데. 네,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조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요. 또 다른 제품들을 보러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예쁜 티셔츠들이 많았고요. 요것도 좀 예쁜 처음 보는 티셔츠였던 것 같아요. 스우시가 부러진 거를 붕대로 감은 그런 티셔츠 예쁜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옷들이 있었는데 단연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죠. 네, 시티 호프런 바로 프리런 서울 버전의 티셔츠인데요. 노보님께서 디자인을 했던 그 디자인입니다. 제가 노보님께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구매를 하고 싶어서 가격을 여쭤봤습니다. 이거 프리런 서울 버전 티셔츠 맞죠? 아 이건 할인 아니야? 이건 얼마예요? 네. 2X라지까지 나오는데 현재는 X라지까지 밖에 남지 않았다고 몇 장 남지 않았다고 해서 39,000원에 판매 중이라고 하셨고요. 저는 저거를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사실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신발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맞춰서 놓고 싶었고 저희가 사이즈가 맞건 안 맞건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Hope Run Soul 뭐 이런 디자인이고요. 이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품들을 한번 둘러볼까 하면서 들어봤는데요. 이제 농구 섹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던 바지라든지 티어스, 마이크 티어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던 6 게토레이와 함께 발매된 티셔츠죠. 그래서 에어조던 윙 로고 티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이뻤던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이 덩크 컨테스트에서 덩크라던 그 실루엣 그대로 후디를 만들어서 그 후드티가 있었습니다. 조던 브랜드였고요. 가격은 역시 30%에서 83,300원 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이 티어스들이 좀 예뻤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게토레이와 함께 아마 나왔던 티어스가 아닐까. 그리고 저 13, 네, 13이 뭔지 모르겠어요. 르브론 13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던 바지들이 저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신발들은 요거는 특별 할인인데 뭐 인터내셔널이라든지 30-50% 특별히 눈에 띌만한 제품들은 없었습니다. 나이키는 한번 요쯤만 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아디다스 오리지널 아울렛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눈에 띄었던 것은 여성 신발 중에서 부스트 폼이 장착되어 있던 신발인데요. 60% 할인해서 59,000원의 부스트 폼을 느낄 수 있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딱 비어있는 이런 처음 보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다. 그리고 뭐 다른 신발들을 보는데 이때만 해도 와 진짜 볼 거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애기용 슈퍼스타나 좀 있고 뭐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뭐 투블라 뭐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있고 별로 아 진짜 여기 아울렛이 별로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쭉쭉쭉쭉 진도를 빨리 빼고 집에 빨리 가려고 했죠. 특히 이 박스 커팅 되어 있는 50% 40% 할인하는 신발들 중에서는 이렇다 하게 볼만한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지나가면서 집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남성 섹션에서 사실 조금 좋은 신발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제 곧 화면에 잡힐 텐데 여기까지의 고통을 참고 나면 이쯤에서 이제 또 여기 일하시는 분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셔서 인사 한번 나누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역시 아울렛에서는 가장 네, 살만한 것 중에 하나인 스탠 스미스가 여러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요. 40% 정도 할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탠 스미스는 사이즈가 많이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별로 본인의 사이즈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을 알고 가셔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냥 러닝화로 쓸 수 있는 부스트폼 종류의 신발이 30%인데 요거 약간 트윈 스트라이크 닮지 않았나요? 트윈 스트라이크 닮아서 제가 한번 길게 찍어봤습니다. 요 제품도 멋있게 잘 코디를 하면은 아주 예쁜 신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아 여기까지밖에 없나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이쪽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NMD R1 워먼스가 40% 할인하고 있어서 물론 두 가지 사이즈밖에 없었습니다만 이거는 먼저 보시는 분이 가장 이득일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R2도 사실 60%까지 할인할 만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50% 할인하는데 화이트 마운틴이어링 콜라보 제품이에요. 이거는 저는 정식 릴리스 할 때 정말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제품은 사지 않았는데 이거는 디자인적으로나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이라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명품 제품이기 때문에 50% 할인이라면 꼭 하나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R1 이건 한때 추첨을 통해서 샀던 그 제품이에요. 네, 30% 할인을 팔고 있고요. R2도 네, 이쪽이 그러니까 NMD 섹션에서 구할 게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들 여러분들 이것도 R2 저 플래닛 재질이죠. 60% 발목이 양말처럼 돼서 경찰차가 굉장한 히트를 쳤잖아요. 그거의 후속 작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가를 줘도 괜찮을 만한 신발인데 게다가 지금 50% 60%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 가져감직도 하다라는 점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광명 롯데 가시면은 아디다스에서 저 NMD 섹션 저라면은 바로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 NMD를 샀을 것 같아요. 저는 원이 있기 때문에 사지 않은 겁니다.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 NMD는 정말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펄 윌리엄스 자켓이 있는데 요거 말고요. 요거 뒤에 있는 빨간색 자켓이에요. 펄 윌리엄스 자켓이 있는데 네 물론 뒤에 인간성이라고 써 있어서 조금 매치가 어렵겠지만 사이즈도 3X라지예요. 그래서 조금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제품이지만 혹시 몸집이 크신 분이나 저것을 뭐 리폼해서 입으실 분이라든지 아니면 저거 자체로 잘 소화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든지 계신다면 저 제품 포레 윌리엄스니까요. 네, 한번 구매를 저렴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도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들이 있어요. 스케이트보드 티셔츠들이 있어서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찍었고요. 그 외에는 의류들은 뭐 평범한 운동용 의류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있어서 바닥을 찍은 거예요. 사람 얼굴을 찍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얼굴을. 네, 그렇게 요 펄의 윌리엄스가 그나마 의류 중에서는 제일 예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네, 그런 쇼핑이었습니다. 뭐 잠깐이었지만 저와 함께한 광명 쇼핑은 어떠셨나요? 네, 구독자분이 계셔서 또 여기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요 펄의 윌리엄스 자켓에 대해서요. 펄엘도 있네요. 3X밖에.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 NMD 되게 괜찮네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디를 가나 뭐 계신 건 아니지만 특히 뭐 운동화 매장이나 어떤 이런 매장에 가면은 구독자분들을 많이 뵙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아는 척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도 말 한마디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운동화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하는 게 좀 즐거운 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 같이 쇼핑하는 느낌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